어머니가 참 똑똑한 양반이야. 어저께 어저께 내가 사실은 오늘 것이요 8일날 7일날인가 8일날 7일날인가 이번 총장 돼가지고 두 번째 이 전체 대회 총장들이 모이는데 안 갈 수 없어. 가서 전부 다 문제된 것 깨끗이 해결을 줬더라고. 뭐 시비 시시비 하던 말들 한마디 없었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하나의 세계 혹은 이상세계라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절박히 바라는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어느 때든지 인간은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와 평화는 인류가 바라는 절박한 희망임과 동시에 이것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세계를 그냥 그대로 보고 있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바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하나의 세계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만히 보면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에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적인 국가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우리는 어떤 국가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국가는 없지만 세계를 대표한 민주세계라든가 공산세계를 통하여 하나의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면 이것도 현재에 있어서 이미 희망을 갖지 못할 단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세계,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이루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개인으로부터 세계까지 나가는 패턴을 중심 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확실한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하나의 세계는 모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하나의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개인을 표준으로 하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위에 결론 왜 샀나 안 샀나 자문대답 안 서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사람은 욕을 먹고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와서 여기에서 턱을 대고 생명의 문턱을 걸을 들어서 넘어다 보지만 몸뚱이가 문턱 넘어가니까 문턱 넘어갈 수는 개인 완성세 가정적 민족 8단계에 59대가 아니라 210단계에 거기를 넘어가서 죄진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내가 천국 14차원 세계에 입성해줬던 나세는 선언까지 입적을 하네. 왜 안 해? 너를 대신해서 아버지 대신 모실 수 있는 딸에서부터 가슴 말아 세계는 딸에서부터 시집가가지고 별의별 여자를 별의별 죄를 별의별 그거 다 좋다. 나중에 가가지고는 며칠론이야. 기원전의 역사에 내가 원수야 이게. 천력 몇 년이에요? 천력 11년? 천년 11년? 천력 13년? 이것이 오늘 라스카세스의 사생결단 그게 뭐예요? 전력축의 표제를 준 거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평면적 끝에서 끝에 전부 다 입체적인 면이 아니야. 종적 세계 하나과 땅 끝에서 끝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백성 이제 4차원 세계냐 14차원 넘어서 15차 사도 바울이 이수를 따라가셔가지고 14년 동안 15년 동안
산과 떠나 기도하면 기도한 결과를 이끌어보라가 이 3차원의 시대로 4차원, 13차원 세계를 넘어서 시차에서 21차간에 23차원 세계들을 이해하면 하늘 땅을 구할 수 없다. 그 주인도 될 수 없고 주인의 선임도 될 수 없고 아버지 인류라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갑날 축복의 목적들은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이때가 23년 차를 주고 삼아가지고 한 시간 안에가 바친 이게 전력 얼마예요? 전력 2010년 5월 27일 전력 1년 초월하겠다 맞추기 위한 입적을 왜 안 해? 입적 안 해. 입적 안 하면 안 됩니다. 난 되는 것을 입적하고 결혼하는 것을 입적하고 그러면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라에 들어가는 3단계의 입적길 잊어버린 것을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오잡아서 이제는 여기에 세돈하고 문총재하고 오산집 조건이 한국당 두 나라가 아니야. 한 나라예요. 개인적인 복귀식에 가정적인 복귀식에 종족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복귀식 이 모든 15단계 23천의 사이에 성이 맺히고 나라의 벽이 수두룩 한데 이게 다 없어졌어. 없어 같은 눈으로 알고 끔찍되어 하는 이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겠나 있어 남아야 되겠나. 여러분 족보 가져보라. 족보 아버지 어머니 누구야? 장자 축복받은 장자 며느리가 누구야? 그 명단이 몇천 명이에요? 8천만 이상이 돼야 돼. 그 때문에 천기 원년 천력 2001년이에요. 2000 몇 년이에요? 2010년 10월 25일과 15일, 이것이 송도 캠벤시아 송도 야목중사고 송도 전부다 어디 부산과 대구 목포 육고야 돼요. 그것이 청파동에 있는 남산 우리 본부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 본부가 미국의 수입어디예요? 뉴욕 파우의 청파동 물 위에 비치던 청파동에서 물 위에 비치던 청파동 제일 굳은 달 화강암 벽에 붙여야 돼. 그게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흔들도 오는 물결과 같이 깔아앉는 전부 다 금강산이 화성한 금강산이고 수성한 금강산 알아요? 수종과 장성이 장성은 오각이고 금강산 육각이에요. 장성을 통해가지고 갈아서면 그건 벽이 없어요. 벽 없어야 되는데 목벽이 사억조 경에서는 조로 해드려도 네 차례에 10만억 고개를 넘어서 거예요. 그걸 1차례에 했으면 수백만 수억 번은 영원히 못 넘습니다. 계산 못해. 수리상 계산 못합니다. 망고나무 해봐요. 망고나무가 망고나무 여기에 열대 지방에만 있는 거예요. 망고 아무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열대군이에요. 그러고 감나무도 열대군입니다. 복사나무도 열대군이에요. 그리고 녹줄라는 모든 것도 언제 자라냐면 겨울에는 칠기뿌리가 않고요. 알아요? 그 때문에 해가오리 말고 그게 뭐예요? 두감재 알아요? 두감재가 뭐
나르십니다. 나르시 배고프면이 먹어요. 개나리고 진달래. 진달래 진때 달래는 추나추동 동세 겨울에도 추나추동 우리 원수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제주도에서 바나나를 배양하는 데에서 조상입니다. 내가 만든 거야. 3억 8천만을 써가지고 3년 오는 세월에 바나나와 조그만 어? 뭘? 바나나 그대 뭘? 귤. 어? 귤. 감나무 열매. 그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늘 말고 뜰에 있는 응? 들마늘에서 16쪽 되는 13쪽 이상의 마늘 맨단 납니다. 밑에는 6이지만 중간에 한 단계, 두 단계, 그 외에는 7자리 붙고 또 외에는 2자리 붙고 이거 해가지고 하가서 5, 6에서 동서남북에 자란 열매들은 마늘 주고 삼아가지고 5대양 6대지 등뜰 피가 피는 꽃이 보라색 꽃입니다. 마늘 꽃 알아요? 예? 알아요? 내가 집에 자라면 제일 눈만 뜨면 마늘 예? 밭에 살아서. 이 마늘은 언제 심어요? 봄에 심어요? 지난해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습니다. 늦가을에 심은 겨울에 추워서 초하루 추웠을 때 선생님이 태어날 때 깍두기에 부풀리시고 술이 보이겠죠. 그래서 종을 쳐였습니다. 엄두기야 영역은 몰라. 그래 그것이 쭉 해가지고 조금 눈이야. 마늘 되기지 뭐 전부 다 개나리 꽃이 된 뭐예요? 진달래 꽃이 된 뭐예요? 철쭉 꽃이 된 뭐예요? 무궁화 꽃. 무궁화 국화국이나 국화 꽃. 나무 국화 꽃. 그 다음에 풀의 국화 꽃. 중간나무. 그 3대 골레. 그 다음에 뭐예요? 제 향기 중에 제일 향기 있는 꽃이 무엇이에요? 나는 그 꽃을 만났고 꽃을 향기를 맡기 시작하는 미국 왕을 봤었는데 제일 꽃 중에 향기 있는 꽃은 무슨 꽃이에요? 말해봐요. 라일락. 라이가 뭐예요? 애를 중심 삼은 모든 것은 향기 나고 놓칠 수 없는 그걸 라일락. 라이 부가 떨어져 낙이야. 라일락 떨어진 것은 나무 조그만 나무밖에 안 돼서 나 우리 한국에서는 라일락 꽃은 동물에 가가져가지고 언수판에 순만 했지만 나무를 못 말해서 라이트 나무 없다고 아 미국 보는데 우리 내 있는 뜰 안에 이런 아름다리 야 하얀 꽃 나일락꽃 푸는 꽃이 있어 오 그거 보고 문 사람이 납니다. 그 꽃을 붙들고 보선에 가 있다가 일본 군대 앞에 제패 죽을 수 있는 자를 보고 라일락 꽃은 아무 때나 안 피우고 사구려보다 먼저 피나 낮은 피나 계절에 4월 때 이런 부분 피지만 제일 엄특히 먼저 트는 라일락 꽃입니다. 그 가지는 90곡도 하지 안 부르거든요. 휴. 이거 한 바퀴 뛰고 두 바퀴 뛰고 이러더라도 나긋나긋하다는 거예요.
라일로. 야, 지대 환경에 따라서 꽃의 모양과 씨와 열매 맺는 것이 다르구만. 고기 가운데 제일 빠르고 고기 가운데 제일 맛있고 제일 아름다운 멋진 고기에 왕초들이 새끼채서 쳐나가는 것이 우대서 부산 땅에서 부산과 여수와 목포 해안선에 이물이 동물과 섭제를 만냅니다. 여수 순천이 그곳에 알라는 것에게 그 새들의 모든 새가 여수 순천 용수에 알라는 것을 알아요. 세계적으로 어머니 땅이 된 거 합니까? 야, 나 여수 순천 가기 위해서는 여수에서 3년 세월 이상 가도 안내를 안 해줘. 왜? 나라가 안내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그 누구 정거든 데서는 없이 묻어요. 사람의 세상 후에 하나도 뭐예요? 불초 영계 육계 마음과 몸 영계 육계 전부 다 몇 단계예요? 13계에 들어가야 아담이 결혼식 끝나는 거 알아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가서 이율곡이래요. 이율곡이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아? 김씨가 어디서 나온 거야? 김씨가 뭐야? 경주 김씨? 그래 무슨 김씨? 김해 김씨. 연안 김씨. 끝에 가서 드만에 가서 편안해도 연안 김씨. 응? 또 이씨는 어디야? 연안 이씨. 백지야. 응? 백지 이씨. 응? 연안 끝에 말이 아니까 그건 흰 것밖에 없어. 깜깜은 아니니까. 연안 김씨. 이씨는 어디래? 경주시도 있지만 유난이시다 했죠. 하나로서 넷 말은 다 끔 넷. 그때 선생님은 세, 네, 다섯을 봐야지 왜 넷이면 다 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볼 때 하나 할 때 어디서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빼내버려요, 여기. 그 누구들도 여기는 이것밖에 못 잡아, 두 번째. 셋, 넷, 남습니다. 이것은 약원만 잃을 건데, 사사신놈이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걸 찾지 않으면 결혼 못 합니다. 조정순. 예, 아버지. 그런 거 다 알았나 몰랐나? 몰랐습니다, 아버지. 문영명이가 살아가고 나가자가 이렇게까지 세계모들 굶지트는 걸 몰랐지. 예. 대나무 중지는 17층에 21층, 23층까지 3단계, 37, 20, 21년에 올라가요. 21년, 문총세는 1회에서 세, 21년이 예? 21대 3주일로 올라갑니다. 우리 뜰에서는 그런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 알아요? 청파도에. 한나무. 한나무. 응? 지금도 지금 요즘에 보니까 7층 층을 5층 이상 넘는 밭에 형제들이 많은데 다 그걸 못해 봤어. 지금 그 큰 것은 죽순이 어디 있나 말이오. 땅 위에 드러나지 않아. 수평 물투에서 해가지고 한 곱에 옛날 모양으로 쑥 자라는 참대 측에서 나온 거 보자기 폈다 이거 그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강하게 안팎에
중심에 하나 딱 내가 그리고 그때 있어서 그때 이후에는 27층, 21층, 27층 3 넘어가 되면 이게 다 불거들기 시작하면 잠자는 안 불거됩니다. 90도는 보통 다 넘어 75도를 넘는 그런 나무가 어디 무슨 나무인데 알아요? 참대입니다. 참대 해봐요. 참대. 참된 대야 대나무. 정하라면 그 바람 불지 않은 서순대는 날 때 3단계, 4단계 올라가죠. 이렇게 누르드는데 누르드는 이 꽃이 땅에 박힙니다. 땅을 베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죽어요. 나 그런 것까지 다 배웠어요. 이상도 합시다. 한국 땅의 문명, 이런 땅 이름도 전부 다 물이 있으면 물이 있고, 금이 있으면 금이 있고, 산이 있으면 산이 있고, 금강산이란 말, 자네 구하는 금강 무슨 말이냐면, 화강암이 산대든 금강산이 금화산이 생겨나서요. 금화산 아래 그 구렁텅이 그 뭐라고 그래요? 흔들밟은 무슨 해라고 그래요? 울산바위. 울산바위. 웃는 바위요? 울산이에요. 울산바위.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한스러운 거기가 빌어봉하고 울산바위. 이게 거기가 무슨 거예요? 제일 낮이 금강산 넘어가려면 굴을 3.7km 빠르는데 이건 13km 넘게 15km 이상 70km 이상 금강산 초입에서 가게 된 말이에요. 요수 순천 넘어서부터 여기 저다 경포도 평지 저 동산까지라면 800리 길 이상 1500리 2100리까지 되는 거리요. 그 모르죠. 그 소설은 소설적으로 쫓겨다 쫓겨다가 말한다. 그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다 연결돼요. 자 이제 그만하자. 놔두지 않다.